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4회차 정혜연입니다. 알고 보면 가장 허물없는 부부 사이가 서로 가장 존경해야 할 부처의 대상인데 허물이 없다는 핑계로 자칫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친할수록 공경하라. 우리는 누군가와 친하면 친할 줄만 알았지 조심성과 공경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하다는 것은 서로가 허물이 없다는 것 외에도 서로에 대한 공경이 있음을 뜻한다.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또는 나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나쁜 점까지 좋은 점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아름다운 면모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사람은 허물없이 친밀하나 공경할 줄도 알아야 하며 두려워하나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의 악한 것을 알아야 하며 미워하더라도 그의 선한 것을 알아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고 축적된 분은 분리를 해서 나눌 줄도 알아야 하며 포기하고 옮겨야 할 때에는 옮길 줄도 알아야 한다.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며 어려움을 당해도 구차하게 벗어나려 하지 말고 싸워서 굳이 이기려 하지 말고 남과 물건을 나누며 남보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의심나는 점이 있더라도 자신이 함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다만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이지 강요하지는 마라. 또한 남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네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니 내 생각대로 해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네 생각도 이해는 가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이 실수가 적다. 그리고 알고 보면 가장 허물이 없는 부부 사이가 서로 가장 존경해야 할 부처의 대상인데 허물이 없다는 핑계로 마구잡이가 되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 즉시 시간을 내자. 그리고 전화를 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이고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라고 스님께서 친할수록 공경하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새벽 밥하고 반찬 만들고 남편 시중 들고 출근 준비하고 식은 밥 한 덩이 먹으며 설거지나 빨래, 집안 청소를 하고 어느 정도 끝나 허리를 펼까 싶으면 다시 또 저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은 하기 싫은 공부와 시험 준비, 끝없는 숙제와 점수의 공포증, 남편은 출근 지옥과 윗사람의 잔소리, 아랫사람과의 경쟁, 가정에서의 바가지 등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것이 일상이죠.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신나는 일, 기분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것을 참기도 하지요. 세상의 길목에서 세월을 막거나 서산에 지는 해를 잡을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두들 힘들어하는 삶에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 한마디, 마음 하나 서로서로 따스함을 나누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합니다. 풍요로운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4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